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태어난 씨는 사주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태어난 씨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자리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자리고,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장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태어난 씨를 통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가게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태어난 씨가 어떤 업종과 맞는가? 이동 변동할 때 직장에 대한 이동 변동, 사업에 대한 이동 변동은 저는 태어난 씨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유추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태어난 씨는 자식 자리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궁합 관계, 그리고 배우자와의 인연 관계, 그리고 중년 말년 이후의 삶을 태어난 씨에서 유추해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인시, 묘시, 진시 했습니다. 사시, 오시, 미시 했습니다. 오늘은 신시와 유시와 술시에 태어난 사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 태어난 씨가 신시다. 신시. 오후에 3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시. 유시에 태어난 사람. 오후 5시 30분에서 5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를 유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술시. 술시는 오후에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를 술시라고 한다. 오늘은 이세 개의 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1961년 8월 10일부로, 8월 10일 낮 12시부로 이 시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이 시간, 신시인 이렇게 30분 이후에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신시면 오후 3시에서 5시, 그 다음에 유시는 5시에서 7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961년 8월 10일 낮 12시 이후에 이때부터 우리가 시 30분을 이렇게 앞당겨 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6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신시. 자, 신시에서 직업을 찾아보자. 신시. 이 속에는 뭐가 있냐? 신속에는 지장간에서 무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임경. 무임경이란 글자를 갖고 있는데, 이 안에서 신이란 글자에서 직업을 선택하라. 그렇게 하면은 일단 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부분의 특성이 있느냐? 창의성. 창의성이 있습니다. 기술성이 있습니다. 예술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라면, 신시에 태어났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잘 초점을 맞춰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데, 신시는 일단 해외 영마에 관계된 거니까 해외에 관계된 부분, 해외 관계가 해외를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외국계 회사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물류 유통에 관계된 거, 영마에 관계된 거니까 충분히 관계, 물류 유통과 관련된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물류 유통, 영마에 관계되니까 영. 그 다음에 신이란 글자에서는 일단 뭐냐면 언어성을 풀어먹는 직업도 좋다. 언어성. 언어성이라는 것은 학교 선생, 강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일단 이 언어성은 유시, 술시도 다 해당이 됩니다. 유일하게 언어성 해당이 된이세 개의 시인데, 그 중에서 이 신시는 그래도 좀 떨어지지만, 다른 시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언어에 관계된 경우는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시에 태어난 사람들, 유시. 유시는 어떠냐? 지장간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경과신이라 그럽니다. 경과신. 예에서 직업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직업을 찾아라. 자, 직업을 찾으면 어떤 걸 찾으랍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유시에 관계된 것은 손의 기능 자체가 있다. 손재주를 한번 참고해봐라 이거죠. 손재주가 있는가를 보자. 손으로 뭔가 만지고, 아니 손으로 뭔가 만들고 하는 손의 기운 자체가 있느냐 이걸 좀 참고해보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 원하냐면 일단 신이 언어성을 이야기했는데 얘는 언어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어성. 그래서 강사, 선생 이런 부분에 대한 기운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에 관계된 부분은, 유는 나무에 관계된 부분, 나무, 조경, 산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가져볼 만하다. 여기에 관계된 부분, 인테리어에 해당이 됩니다. 인테리어, 나무, 조경, 산림에 관계된 거, 산림공학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괜찮다. 산림자원공학과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참고해볼 만하다. 원래 사주는 여덟 글자와 대운의 흐름을 놓고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시가 직업과 직장자리, 학생들에게 학교자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태어난 시만 가지고도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다 봐야지만, 사주를 갖고 봐야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갖고 참고해 보시면서 내 남편, 나 혹은 내 자녀가 과연 이 시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 있는가를 봐라. 능력이 있다면 밀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야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유시에 관계된 부분,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시가 약한 것이 있다. 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약하냐? 일단 부동산에 대한 운은 약하다 이거죠. 부동산 운 자체. 문서운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서운이. 그래서 유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부동산 유시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부동산과의 좀 기운 자체가 조금 약합니다. 그 중에서 신은 가장 약하고 부동산과의 인연이 가장 약하고 머피의 법칙이 신신은 좀 성립이 됩니다. 자신이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신이 가장 부동산과 인연이 없다면 얘는 그래도 얘보다는 조금 부동산 기운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특성이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에 관계된 걸 하게 된다면 바로 근심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부동산 매입함과 동시에, 매도함과 동시에 근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다. 단, 사주에서 유시에 태어나 화기가 왕성할 때, 사주의 원국에서 화기가 왕성하거나 대원에서 화기가 들어올 때는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 시기는 괜찮다. 그러나 그 시기 지나면은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을 할 때 특히 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는 어느 부자는 좀 맞지 않느냐. 기계 쪽에 관계된 부분은 특별한 사주 외에는 기계 쪽 분야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중에는 사주에서 신왕 할 때 너무나 신왕하거나 화기가 있을 때는 그래도 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해 볼 수 있지만 10명 중에 7, 8은 기계와의 관계된 부분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쪽에는 날고 기는 능력을 갖추었어도 잘하면 본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시에 관계된 것은 조금 참고해 보시라. 화학, 전기, 열은 어떠냐? 화학, 전기, 열은 어떠냐?
열에 관계된 것, 이런 것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화학, 전기, 열. 그러나 보편적으로 유시에 있으면은 영업과는 조금 약하다. 영업 능력에서는 약하니까 밖에서 영업을 뛰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내근증을 시키는 게 좋지. 밖에서 영업시키는 것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시. 술시는 신정부라는 것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신정부. 어쨌든 술시는 화고, 토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동산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은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점포, 자기만의 샵을 갖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 소유에 혹은 자신의 가게를 갖거나 사업장을 어떻게든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신시, 유시, 술시 중에서 술시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부동산 문서와 관련이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여기에 술시에 관계된 사람은 물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커피, 호프, 물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충분히 직업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가더라도 술시는 해군이 좋습니다. 해양, 바다, 물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사주 구성상 괜찮으면 물과 관련된 부분은 이 술시가 굉장히 돈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술시는 어떤 특성이 있냐? 굉장히 자기 색깔의 기운 자체가 좀 강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살림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유시와 살림. 그런데 왜 신유술이라 유시와 술시에 여기서는 나무에 관련된 부분이 참고해 보냐면 유시도 나무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 근데 예, 술시도 살림과 조경에 관계된 것은 유시 못지않게 있다. 그러니까 같이 약간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술시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이빨이 셉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기운 자체가 가장 좀 강하다. 이 술시는 고집도 셈에서 언어에 대한 이 언어에 대한 기운 자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시, 유시, 술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언어를 풀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신시, 유시에 대한 직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참고해봤습니다. 그러면 특성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특성. 자, 그럼 쉽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자, 신시. 신시는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에 5시 30분이다. 원래는 3시에서 5시입니다. 이때는 세찬 먹을 시간입니다. 세찬. 좀 한가로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일단 뭐냐면 세찬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잠깐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하다 이렇게 보겠죠. 자유분방한 기운, 영화살의 기운도 있지만 자유분방하다.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해외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시는 직장을 생활하든 직장인을 들어가든 장사를 하든 신시들은 조금 변경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 다니다 가장 관두고 잘 관두는 사람들이 신시요. 가게를 해도 가장 변경 변화가 심한 것이 신시입니다. 그래서 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끈기 있게 가는 것이 좋다. 자주 변경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변경 변화. 직장에 대한 변경 변화, 사업에 대한 아이템, 사업장에 대한 변경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신시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보다는 소소분이 좋습니다. 이 셋 중에서 자영업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끄트머리니까 신시는 어지간하면
성향 자체에서 자영업을 하기는 조금은 약하니까 소속으로 가는 게 좋다. 사주 구성이 좋은 사람들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소속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신은 어떤 게 개입이냐? 동업수가 개입이 있습니다. 동업수. 이 셋 중에서 가장 동업수가 근사체에 가까운 게 신사치, 그 신시에 해당됩니다. 신시. 신시들은 동업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후에 세찬 먹을 시간고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세찬 먹고 이 시간 이제 하루 일과를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하는 시간이죠. 왠지 이제 5시면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니까 농부들도 이제는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유시로 갑니다. 유시. 5시 30분에서 7시 30분은 이미 이제는 하루 일과가 마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에서는 유라는 글자는 계절로 볼 때는 8월을 이야기합니다. 8월달. 양력으로는 9월을 이야기합니다. 9월달은 수학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수학.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을초, 이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가을 들어왔고 가을이 왕성하고 가을이 끝나는 것. 얘를 신유수를 가을로 봅니다. 가을. 가을 주자로 보겠죠. 가을에는 여기는 다 고행상 금의 기운이 있습니다. 금은 뭐냐고 보면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결실,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열매. 수확이겠죠. 근데 이 수확이, 유가, 수확 이 시가, 태어난 시가 유시라고 나와 있다면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수확을 거두는 시기인데 가장 이때가 비. 계절로 보면은 이때는 양력으로 9월달입니다. 9월달에 비가 많이 내리거나 기후가 좋지 않으면 그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이때는 햇빛이 참 많이 와야 되고 비는 좀 조금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곡백과 오곡이 모든 것이 다 오곡이 단맛을 내고 좋은 결실, 단단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후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유입니다. 그러니까 유는 뭐냐면은 잘못하면 망칠까봐 노심초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심초사를 다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다 이걸 이야기해요. 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직장자리, 사업장자리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많다. 얘는 자유분방하고 영혼이 자유롭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유롭게 간다면 유심은 쓸데없는 것 혹은 직장 내에서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시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부분을 어루만져주면 상대방이 감사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떨까 이럴까 저럴까 근심 걱정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시는 유시도 손재주가 있습니다. 손의 기운 주죠. 신경 예민, 신경 과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손의 기운 자체가 어떤 있고 고집. 고집, 한 고집 합니다. 유는 왜 고집하냐면 경과 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오로지 지장간숙의 같은 한 단일한 오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 한 가지 오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순수, 다른 것이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색깔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직장 생활 하면서도 가장 융통성이 약한 것이 유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은 세고 또 그러면서 유연성 부리기는 힘들어하는 것이 유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시에 태어난 사람들, 술시. 자, 술시는 뭐냐? 술시는 9시, 7시 30분에, 저녁 7시 30분, 9시 30분입니다. 계절로 가을이죠. 늦가을이겠죠. 이 늦가을이면 이제 이때 추수를 하고 이때는 이제 열매를 따갖고 집안에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저장 시기죠. 창고죠. 창고. 곡식을 다 이 안에 술을 저장하는 창고를 이야기하면 저장하는 공간이죠. 저장해놓고 보니까 또 7시 30분, 9시 30분 이때는 뭐냐. 시골에서는
어두컴컴합니다. 좀 한가해요. 한가롭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농사 끝나고 하루 일과 끝나고, 그러니까 하루 일과 끝나고 하니까 뭘 하냐? 한잔 해야겠죠. 한잔 술잔, 술 생각이 나겠죠. 술 생각이 나니까 술을 마시고 싶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위험한 것이 뭐냐? 술은 얘가 예매하다는 거죠. 잠자기도 그렇고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이상한 것이 뭐냐?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 그래서 이 술에 술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이 주어지면 이것을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바람 피울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죠. 왜? 한가롭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바람 생각이.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가장 바람이 강한 것이 바람은 술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술시에 일어나니까 바람을 피우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아내와의 대립이 있겠죠. 술시에 태어난 사람들 반드시 아내와 중년 말년에 40대 50대 반드시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배우자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술시가 얘를 피워도 감쪽같이 피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7시 30분에서 9시 30분에 얘는 바람을 피워도 들키지 않을 시간대다는 것이요. 다시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안전하게 감쪽같이 바람을 핀다. 이 시간에 만약에 바람을 피운다면은 아내도 남편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시간대라는 거지.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감쪽같이 피우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이것을 즐기다 보니까 혹은 이것을 너무 즐기다 좋아하다 보니까 본처와 관계가 멀어지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좀 술시의 경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술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시. 그래서 이 술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 대립과 갈등이 있다. 특히 술시는 그것저것을 떠나서 술시, 이 신시, 유시, 술시 중에서 술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사업 장르에서나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장사 사업이나 어떤 부분에서 대립과 갈등이 가장 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 툭툭툭툭 소리가 난다. 대립과 갈등. 뭔가 그러니까 손님과의 관계나 어떤 부분에서 조금 트러블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술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스스로가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술시는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시, 유시, 술시 중에서 개인 사업할 수 있는 성향 자체가 가장 강하다. 근데 이 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배우자와의 관계된 부분에서 중년 말년에서 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부부와의 갈등을 겪게 된다면 이 술시에 태어난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되는 사람이라면 내 탓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시, 유시, 술시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